안녕하세요, 려덕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저희 려덕 컴퓨터가 준비한 60만원대 PC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라이젠 2600을 사용한 견적이에요. 바로 보시죠. 먼저 구성품을 소개해드릴게요. CPU는 라이젠에 2600이 들어갔어요. 3600이 나와있는 시점에서 왜 굳이 2600을 선택을 하냐 라는 분들이 계실테지만, 지금 현재 이 가격대에 이 2600은 멀티코어 작업에서는 거의 극강의 가성비를 보여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멀티코어 작업에선 50만원대에 들어가 있는 i3-9100F보다 약 60% 정도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메인보드는 ASUS의 320M 게이밍 제품을 선택했어요. ASUS라는 이름값도 있겠지만 320보드 중에 유일하게 램 슬롯이 4개인 제품이라 선택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아도 나중을 위해서 확장성을 확보해 놓는 건 나쁘지 않죠. 그리고 LED 튜닝 효과는 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픽카드는 50만원대 추천 견적과 동일하게 RX570을 선택을 했어요. 저희는 지금 사파이어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요, 요놈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ASUS 570 같은 그런 대체 상품을 선택하셔도 돼요. SSD는 웨스턴 디지털의 250기가 블루 제품을 선택했어요. 케이스는 앱코의 디아나 제품을 선택했는데요, 전면부는 메쉬 타입이고 전면에 쿨러 2개, 후면에 쿨러 하나, 총 3개의 쿨링팬이 있어서 통풍이 잘 돼요. 파워는 맥스 엘리트 게이밍 500W 제품을 선택했는데요, 80플러스 스탠다드 인증받은 제품이고요, 저희가 몇 개월 동안 수백 개의 제품을 사용했지만 단 한 건의 불량도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쿨러는 3R의 RC100을 선택했어요. 바로 조립된 모습을 보시죠. 방금 조립을 하고 왔는데요, 조립을 하면 대강 이런 모습이에요. 가격대치고는 상당히 예쁘죠? 이제 조립된 모습을 보셨으니까요, 바로 성능을 확인하러 가볼게요. 먼저 9100F와 멀티코어 성능 비교인데요, 시네벤치라는 CPU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진행해봤습니다. 근데 성능 차이가 장난 아닌데요. 60만원대 PC는 오버워치와 배그, GTA를 준비해봤어요. 라데온에 전용 녹화 프로그램을 켜놓으면 실제 게임 성능보다 성능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려드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버워치입니다. FHD 풀옵션으로 진행했고요, 105에서 110프레임 정도 유지되네요.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FHD 국민 옵션으로 진행했고요, 평균 100에서 105프레임 정도 유지하네요. 마지막으로 GTA예요. FHD에서 아래 설정으로 진행했어요. 평균 95에서 100프레임 정도를 유지해주네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게임과 멀티 작업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다 잡은 60만원대 요 조립 PC, 가성비가 엄청나지 않나요? 지금 소개해드린 60만원대 조립 PC 구매를 원하시거나 용도별, 금액별, 맞춤 견적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려덕 컴퓨터로 연락주세요. 너무 늦게는 안 돼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